네, 이상로의 텐텐백업입니다. 오늘장 전략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저는 좀 지루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징적인 점이 뭐 네카오의 강세, 오늘도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좀 지루하더라고요. 우리 차상로 대표님은 근데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뭐 그쵸, 뭐.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 또 걱정을 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간밤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금리 인상을 표출하는 발언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에 따른 우려감이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에도 그런 우려감이 좀 도는 가운데 여전히 이제 주도주 패턴을 보였던 이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다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면서 심지어 지금 현재 오늘 코스닥은 2% 이상 또 하락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 이제 극과 극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개별주 양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결국 이런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7월 12일 바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 발표는 돼줘야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7월 25일, 26일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때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 12일부터 나올 수 있는 25일까지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 어느 정도는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조금 개별주 양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잡아왔습니다. 현대차와 친구들. 우리가 과거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음악에 대한 획을 그었습니다. 사실 네. 그때 혹평들이 가득했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기억나요. 다들 이제 이해를 못한다는 표정으로 이 서태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음악을 상당히 조금 낮게 평가하는 그런 심사위원들의 평가들이 있었는데 저는 현대차와 친구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직까지 인터넷상에서는 현대차 품질이 좋지 않지 않나? 현대차, 현기차, 아직 저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인터넷 뭐 커뮤니티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내연기관을 크게 보편적인 부분으로 이끌었던 자동차 브랜드가 도요타였어요, 사실. 일본 차들이 대단히 인기가 끌었었고 대신에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면서 그런 도요타에 대한 포지션을 저는 현대 기아차가 잡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현대차와 친구들. 그렇게 한번 잡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체크 포인트도 차례대로 살펴보죠. 자동차 역시 오늘도 갑니다. 현대기아차의 2분기 영업이익이 국내 1, 2위를 차지할 거란 분석 속에 부품주도 역시나 실적 기대가 높은데요. 주변에서 부품주 오늘 뭐 들어가면 되나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오늘은 차량 연비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 방송을 시청을 하시면서 자동차 부품주나 자동차주를 안 샀다. 그런 분들은 못 사신 게 아니고 안 산 겁니다. 네, 우리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뭐 제가 살 때 사게 해드릴 방법은 없고 다만 그래도 우리가 뭐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한 주도 섹터고 제가 뭐 제 아버지 성까지 바꿔가면서 차상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많이들 별명들이 붙던데요. 그만큼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자동차 부품들도 준비했으니까 네. 마지막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시장에서 보면 이때까지 또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성우 하이텍 같은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 오늘 강하게 오르락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잠잠했던 덕양산업이 또 오늘 다시 한번 더 시동을 걸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은 전반적인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오늘 강세를 보이는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또는 덕양산업 이런 기업들이 보면 지지점은 상당히 강한데 저항 구간은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던 말들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서 좀 더 베네핏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6월 26일 날 추천주가 이제 대원 강업이었는데 뭐 이틀 연속 급등을 하면서
50대 이상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급등 이후에 좀 쉬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달리는 말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량 연비 개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코리아 FT 우리가 6월 1일 날 말씀드렸던 기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 양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바뀌어가는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시세 초유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강한 추세를 어프로치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이런 연비 개선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현대차에 대한 미래 비전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시면 또 오늘 부품주 하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네카오가 4% 넘게 강세입니다. FOMC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낙폭과대 주다 보니 오늘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했더라고요. 앞서서 이제 우리가 그 7월 3일에 방영을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웹툰 관련 또는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저가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말씀을 네. 드렸던 거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알파벳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호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알파벳은 상승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보합권이었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 인터넷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기술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매기세가 쏠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여전히 저렴한 가격권력에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 이제 MBT라는 기업인데 네. 지금 MBT도 3일 만에 또 6% 이상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닥에서 바뀌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바닥에서 바뀌어갈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네이버 카카오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 오늘 수소 관련주도 강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죠.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키워드가 가장 큰 것이 현대차입니다. 사실 현대차에 대한 미래 비전이 이 수소차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것은 그린 수소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청정 에너지를 뜻하는 것이 이제 그린 수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블루 수소라는 것은 계질 수소를 얘기하는 거고 그레이 수소는 이제 석유 화학에서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린 수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얘기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다시 한번 더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오늘 풍국주정이라는 기업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풍국조정이 과거 2019년도에 크게 올랐을 때 수소차 관련주의 대장주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본다면 과거 현대차에서 출시를 했었던 넥소 관련주들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JNK히터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JNK히터는 국내에서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또 JNK히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관시켜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 들고 오셨네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살펴볼까요? 자동차 관련주만 한 우리가 6번째 정말 많이 정도 했어요.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완성차하고 부품주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현대 오토모티브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현대 글로비스, 기아, 뭐 현대 위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사실 이제 대형주 안에서 각각 특징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 물류 관련하면 이제 현대 글로비스, 협동 로봇 관련하면 현대 위아, 그리고 이제 기아고 뭐 우리가 현대차는 다들 아실 거라 보고 자율주행 관련 얘기 나오면 현대 오토모티브, 그리고 이제 현대 모비스는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또 재평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한번 기억을 하셔서 이 다 살 필요 없습니다. 이 중에 한 개만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에 대한 생산량이 4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군데 바로 조지아와 엘라바마인데 우리가 이제 조지아와 엘라바마 모두 다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4월대로 봤을 때 서현이와가 그때 가격은 얼마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신고가 다시 한 번 더 가고 네. 있는 상황이고 동원금속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죠. 그 대원광업도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진사는 마찬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관련주가 이제 세종공업이 있는데 여기에 연관된 키워드가 수소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엘라바만 이제 현대차 전초 기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빨간색 표시해놨던 기업들이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좀 더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것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조지아 관련인데 이번에 조지아 자동화 공장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도 재평가를 계속적으로 받겠죠. 자, 그리고 지금 기타 지역으로 또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부품주를 눈여겨보면 좋겠다. 우리가 이 제목이 텐텐베거입니다. 네. 텐베거라는 거의 1000%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두 배, 세 배 정도 올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1000% 이 중에 산 종목 정도는 저는 충분히 1000%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짧게 끝나는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은 팔면 못 삽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끌고 가시면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킨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 관련주 원픽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화승 LNA라는 기업인데 네. 사실 이제 화승 그룹이 대단히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보면 지배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화승 코퍼레이션하고 크게 보면 화승 RNA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한 기업이 지금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승 코퍼레이션에 대한 자회사가 화승 USA, 화승 미국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현재 미국 엘라바마 주에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화승 RNA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이 기업은 이제 국내 수출 물량을 좀 더 가져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차량을 보시면 이제 실링이라고 해서 문 옆에 보면 소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고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네.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 이제 고무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소모품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무는 시간이 지나면 딸게 돼요. 그래서 그런 소모품에 대한 부분을 납품하는 기업이 이제 화승 RNA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업이 한 가지 제가 이 뉴스적인 부분이 안 나오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구글 지도를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이 화승 미국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리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맛집 아니면 리뷰가 안 달리거든요. 네. 근데 그런 리뷰를 보시면 영어로 어떻게 적혀 있냐면 근무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다. 아, 정말 이런 회사가 이런 미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니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영어로 물론 적혀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미국 내에서 복지 조건이 대단히 좋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 보고 오늘은 화승 RNA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화승 RNA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